저희 우승했습니다. 준영이 그 준정한 뛰고 나서 우승의 그 기쁨을 만끽을 좀 늦게 했습니다. 소감 한마디. 오랜만에 뛰어서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아픈 와중에 저랑 뛴다고 너무 고생 많았고, 그리고 제가 열심히 만들어 볼라 했지만 스스로 너무 유천 형이 예전에 뛸 때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제가 진짜 많이 할 게 없었어요. 진짜 너무 오랜만에 뛰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어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나간 대회 다 떨어지다가 이준혁이랑 나간 대회 두 개 다 우승했습니다. 야, 이준혁 카드 필승 카드입니다. 진짜 어려울 때 써야지. 예. 박경미 카드는 좀 쉬운 카드. 편하게 물어보는 카드. 여기 있죠? 저 찍어주세요. 예. 아, 그만큼 편하다는 거지. 여기 다시 촬영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. 아직 빵이 좀 남아있습니다. 소보루빵하고 단팥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분들은
유중혜미 아니냐 이게? 네? 유중혜미.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첫번 치고 1승해서 다행이네. 그래도 그지? 네. 진짜 1승해서 천만 다행이다. 그러니까요. 아 근데 이 페이스면 3시간 동안 가는지 좀.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금 시초 경기 때 내가 이 준정한 레벨에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딱 느꼈거든? 그래서 두 번째 경기 하기 좀 무서웠는데 좀 하기 싫은 것도 있었어 사실. 너무 막 또 질까봐 봐. 근데 이왕 진 거 어? 그래서 그냥 좀 최대한 열심히 해보자. 어 허리 부러져도 때려보자. 그래서 방금 드롭 거의 안 놓고 풀로 다 때렸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지니까 하기 좀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우리 앞으로 지고 할까 차라리? 그럼 못 올라가는데. 아 그치 그치. 그래도 예선 통과를 바라고 왔는데 그래도 첫 게임 지고 두 번째 게임이라도 이겨가지고 그래도 좀 우울하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. 다행이다. 그게 이제 형 이제 제가 앞에 있을 때 형이 이제 첫 번째 게임 같은 경우 제가 앞에 있을 때 형이 좀 뒤에서 좀 이렇게 간격이 좀 넓다 보니까 이제 중간 볼 처리가 좀 늦는 거. 형이 쪼아줘야 되는데 붙여주고 다시 때리고 뭐 드라이브 쳐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간격이 있고 그 중간에 간격이 있는 상태에서 중간 볼로 상대방이 줬을 때 이제 거기서 공 처리가 늦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이제 보완하고 이제 자신 있게만 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것도 얘기해줘. 중간에 너가 딱 한 말 했잖아. 좀 이게 밀렸을 때 백 내가 실수해서 그거. 그러니까 이게 얘기해줘. 아까 전에 이제 공이 좀 구석, 그러니까 공이 좀 깊게 갔을 때, 저희가 볼 처리를 할 때 이게 공이 깊게 갔을 때는 저희가 세게 치려고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깊게 가니까 저희가 받기가 힘들잖아요. 공이 내가 편하게 치는 것보다 깊게 가면은 내가 더 스텝을 밟아서 더 쭉 가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세게 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매트에서 안 뜨게만 눌러주기만 해야 되는데 이제 공이 깊게 가는 것도 내가 이렇게 막 가서 세게 치려고 하니까 컨트롤 자체도 안 되고 이제 공도 네트에서 많이 뜨고 하니까 그런 이렇게 구석구석 가는 거는 이제 내가 컨트롤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공이 언더를 냈을 때는 저희가 갈 수 있잖아요. 공이 높게 뜬 어느 정도 높게 뜨니까 근데 이제 중간볼로 이렇게 상대방이 밑에서 잡았을 때는 이제 중간볼로 줬을 때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언더 높이보다 낮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볼 위주로 봐준 상태에서 상대방이 언더했을 때 그때 나가도 충분하거든요. 사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조금 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드민턴이 참 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. 아 겸손하네요. 지금 탑에 계신 분이. 그리고 사실 이제 경민이가 저랑 나가는 이유는 어떤 우승을 바로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변두리 형이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옆에서 서포트하고자 좀 나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원래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오늘 저 어떤 경험 시켜주려고 같이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응원의 말씀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궁금한 게 있어요. 두 번째 경기 때만큼 첫 번째 경기 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? 아니면 좀 메울 수 없는 실력차가 있었던 걸까? 뭘 좀 궁금해서. 첫 번째 했던 분들은 그래도 이게 두 분 다 힘이 워낙 세고 하니까 이게 그리고 또 잘하시더라고요. 에이조분도 잘하시고 이게 저희가 첫 번째 경기 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워낙 그냥 100%로 다 밀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두 번째 경기 했던 그 정도 내용을 가져가도 해볼만 했는데 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밀렸을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아무튼 20대 A조로 우승하고 준정한 예선 탈락했잖아요.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준정을 워낙 평소에 많이 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1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
진짜 A조랑은 아예 레벨이 달라요. 동호인들이랑. 솔직히 저 아까 우승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경민이랑도 좀 좋은 그림 만들 수 있겠다 했는데 그냥 아예 공이 다르니까 내가 A조에서 헤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중간 볼처에도 공이 좀 뭐랄지 좀 치기 좋게 왔다면 더 낮고 빠르게 오니까 그게 대처가 안 되고 계속 좀 하이레벨에 있는 사람들과 훈련을 해야겠다. 네. 그래서 운동하는 환경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맞아요. 오늘 경기하면서 어떻게 훈련을 짜야겠다 그 훈련 프로그램이 얼추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경민이가 저랑 같이 훈련할 때는 좀 빠른 볼 처리 또 앞으로 또 뭐 훈련 어떻게 하겠다 좀 네. 우리 주일에 하기로 했잖아요. 네.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죠. 주일에 이게 주일에가 어떻게 보면은 많진 않잖아요. 형 주의하던가. 네? 주의 못하기 때문에.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, 근데 이제 그 일에 하는 만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형만이 아니라 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예. 그래도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좀 위주로 연습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서브 리시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중간 볼 뭐. 그리고 이제 컨트롤 부분 뒤에서도 뒷사가 컨트롤 붙여주거나 드라이브 쳐줘도 내가 드라이버도 안 뜨게 줘야 되잖아요. 제가 위에서 잡았을 때 안 뜨게 줘야 되니까 이제 뭐 그런 컨트롤 연습도 하고 앞에서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뭐 서브 리시브 뭐 형도 그렇고 저도 똑같이 연습하죠. 덧센 네. 아카데미 블랙 배드민턴 센터 많이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우와! 방금 이철호 코치님 스매시 어땠나요? 방금 이철호 코치님 스매시 진짜 말도 안 되는 파워 역시 예전부터 스매시의 교과서라고 또 여기 나와서도 많이 들었는데 방금 그 교과서에 또 스매시를 좀 보니까 621kg였습니다 621kg 이제 가끔 이준혁 선수의 필살기 뽕드롭이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이준혁 선수 플레이 어떤가요?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준혁 선수는 손 잡을 데가 없다 생각합니다.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게임 셋. 감사합니다. 이제 진자강 결승 딱 한 게임만 남았는데 이제 이관왕의 문턱이 딱 앞에 있으니까 마지막 한 게임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잘했습니다. 준혁이 이관왕 했습니다. 오늘 남북 A조랑 준자강까지. 감사합니다. 완벽하네. 유철이 형과 철우 형이 있어서 덕분에 이관왕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도 있었는데. 나를 이겼다. 우리 둘이서도 한 번만 찍을까? 그래 한번 찍어야지. 준혁이랑 따로 한 장 찍어야죠. 아 요번에 울산, 제가 울산에 살고 있는데 울산 성남동이라는 시내에서 제 친한 친구가 이제 미용실을 이제 디자이너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머리를 가서 잘랐고 엄청 친절하고 이제 저 가서 제 이름 대면 5,000원 할인해준다고 하니까 진짜? 네, 한번 자주 가서 5,000원 할인한다고? 네. 오 5,000원 할인 진짜요? 네 5,000원 할인해준다 하니까 제가 가서 꼭 변두리 이준혁 이름 대고 울산이시면 한 번쯤 꼭 가서 잘라주시면 엄청 만족할 거예요. 네. 그 미용실 이름 뭔가요? 헤어 담따라는. 헤어 담까? 담따. 담자. 담따. 담따. 헤어 담따. 헤어 담따라는 미용실. 네. 네. 많이. 5,000원 할인한다고 하니까 방문 꼭 해주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많은 헤어 담따 화이팅! 네. 감사합니다. 네. 우승했다! 새끼들아.